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청년몰에 입점하고 있는 청년 장인 장영조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주문 때문에 조금 수수료 걱정도 부담도 많이 큰 편이죠. 오래 기다리셨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고기 짬뽕 어떠세요? 밥 접시 그 밥그릇으로 드릴게요. 네, 밥도 드릴 거라서. 20대 초반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제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많은 일을 하다가 4년 전에 그때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청년몰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와이프 봤어? 아니. 아, 그 여기 사람이 너무 안 다니니까 일단은 그게 제일 문제지. 뭐 차츰차츰 이런 지원금도 쓰면서 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 너도 뭐 지금 10% 할인 행사하는 것처럼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여기가 또 활성화가 돼야 나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청년들 다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힘내가지고 좀 이거 좀 이 사태를 좀 이겨내보자 같이. 알겠어요. 으쌰으쌰해서 고생하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 침체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지만 보답하는 의미에서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패기를 갖고 좀 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들 수는 있지만 항상 웃으면서 격려하고 이 힘든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